낮 최고 기온이 10도 안팎에 머무는 초겨울 날씨에 코로나19까지 확산되면서 외출에 나서는 나들이객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관광지 상인들은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기대감마저 사라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영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길 따라 이어진 20m 아름드리 나무가 계절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담양 메타세콰이어길입니다. 주말 휴일 오후인데도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1, 2주 전만 하더라도 나들이객들이 줄을 이었지만 이번 주는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관광객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일행과의 마주침을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외부 활동들도 좀 취소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랑 조금씩 한 두세 명이서 모여가지고 여행 오고 있어요. 주말이면 앉을 곳을 찾기 어려웠던 유명 국수거리. 점심시간인데도 비어있는 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 많은 곳을 피하다 보니 다른 사람이 있으면 들어온 손님마저 다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또 위축되다 보니까 방에도 꽉 차면은 나오려고 그러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기대감을 가졌던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거리두기가 다음 주부터 다시 강화되고 날씨마저 쌀쌀해지면서 더 이상 버틸 힘마저 잃었습니다. 장사가 안 된 게 이제 먹고 살 것도 힘들고 다 힘들지 모든 것이 다. 오늘 광주 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쌀쌀했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를 회복하며 오늘보다 기온도 2,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